엠텐 한라인 파이브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의 발전으로 운전에서 해방되면 앞으로 차에서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가를 즐기며 게임을 하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인데요. 운송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뀌는 자동차의 미래를 고장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두루마리처럼 말려있던 화면이 펼쳐집니다. LG가 그리는 미래차는 좌석 옆에 냉장고를 열면 식당으로, 때로는 화면을 보며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회장으로 변신합니다. 미래차의 사용자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LG전자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스위스 룩소프트와 조인트 벤처 알루토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But now, with this new multi-talented team dedicated to the future of mobility, one of the greatest things about WebOS Auto is that it encourages us to think beyond the in-vehicle experience. 룩소프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로 앞으로는 LG와 함께 차량 헤드 유닛과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LG가 미래차의 또 다른 축인 하드웨어 분야에서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회사를 출범한 만큼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With a joint venture with Magna, I truly believe that we are well positioned to achieve this goal within the areas of electric and connected vehicles. 삼성전자도 이번 CES에서 하만과 함께 신형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습니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기고 승객들은 차량에서 콘서트를 즐기거나 게임을 하고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The hardware platform and the virtualization solution that runs Android and Linux OS at the same time. Our digital cockpit controls multiple displays and cameras simultaneously. 미래차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거듭나면서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애플과 구글, 인텔, 소니 등 IT 업체들도 잇따라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 자율주행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삼성과 LG도 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